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20개 정도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올리는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새로운 세계 미래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한국에는 없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제 대머리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머리, 이거 아주 쉬워요. 천연 설탕을 이 머리에 재생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2-deoxy-D-riboflavin이라고 이런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남성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과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당을 치료제로 활용을 합니다. 제 그 글자가 보이게 해주세요. 네, 이 발견은 주로 치료제인 미녹시달에 대한 비침습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한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하고 파키스탄 콤스테트 대학교가 국제과학팀이죠.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유기화합물인 2-deoxy-D-riboflavin이가 상처 치유에 잘 낫는다라는 걸 알고 8년간 연구한 끝에 모발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그들이 상처 패치를 부위에다가 붙여봤더니 오, 그 병든 모낭이 직접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발이 자라더라 이런 거예요. 남성형 탈모는 전 세계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한 질환이지만 이를 치료하는데 FDA가 허가를 잘 안 해줘서 허가 약물은 딱 두 가지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거 빨리 탈모 치료제를 만들어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론을 처음 시험하기 위해서 쥐에서 테스토스테론에 의한 탈모를 재현해요. 인간의 남성형 탈모를 모방을 했습니다. 쥐한테 이제 실험을 다 한 거예요. 쥐한테 이렇게 실험하고 저렇게 실험하고 막 쥐를 그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갖다 놓고 어느 것이 그 쥐의 모발을 빨리 키우는지 봤어요.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처리한 음성 대조군, 미녹시달로 처리한 양성 대조군, 뭐 이렇게 뭐로 젤로 처리한 뭐 동물 뭐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한 것들을 저 뒤에 가면 쥐가 많은데 그죠 그지? 요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이렇게 그죠 뭐 그죠 뭘 발라요? DHT 바른 놈, 미녹시달 바른 놈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탈모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천연 설탕이 새로운 희망이다. 아, 이렇게 희망이 여러분에게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 탈모가 시작되고 있죠. 이렇게 U자형으로 탈모 시작. 여기 요겁니다. G 보시면 T1, T2,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처음에는 전부 그 저기 대머리죠. G에 머리카락이 없는 쥐들을 그죠 머리카락을 없앴겠죠. 그 쥐에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7th day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약간 시큼시큼하죠. 14th day 2주가 지났을 때 그리고 21일이 3주가 지났을 때는 오 쥐에 보면은 그죠 머리카락이 아주 새까맣게 많이 난 게 지금 여기 테스트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쥐가 어떤 식으로 머리가 많이 나는지를 무엇을 발랐더니 가장 많이 나는지를 이제 알려준 거죠. 지금 제가 여기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퍼플렉시티는 글자가 자꾸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퍼플렉시티는 지나가고 여기 밑에 요것은 지금 제미나의 1.5입니다. 프레시 1.5에 물어봤더니 전 세계 남성 절반에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왔다. 이제 그죠? 셰필드 대학교하고 파키스탄 대학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 남성형 탈모는 전 세계 남성의 아주 흔한 질병이지만 이제 가능하다. DHT를 사용해서 해봤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한 지들은 20일 동안 매일 각각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피부 절편을 분석하여 머리카락 길이, 직경, 모낭, 밀도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봐서 그 혈관 성장까지 측정을 했더니 아 탈모가 개선이 되더라, 그죠? 개선이 되더라. 천연 설탕입니다. 예, 이 사람 완전히 대머리인데 이제 가능하다, 그죠?라는 거죠. 이런 기사.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다섯 가지의 AI에게 질문을 똑같이 던져가지고 답을 다 보면은 다 비슷한 답이 나와요. 예, 비슷한 답이 나왔습니다. 셰필드 대학교하고 파키스탄의 그 대학교가 같이 연구를 해서 한 20일 동안 매일 치료를 했더니 결국은 머리카락이 나는데 그것이 천연설탕이다. 천연설탕 당분이다. 이거 가지고 빨리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머리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박영숙 미래 TV를 보면 누가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누가 앞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대머리에 대한 희망, 천연설탕이 대안이다, 대답이다. 박영숙의 미래 TV. 여러분들이 박영숙의 미래 TV를 많이 봐주시고 박영숙의 미래 TV AI 넷에서는 항상 세계 미래 보고서 1년간 엄청난 기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또 박영숙이 만든 쓴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올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좀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박영숙의 미래TV였습니다.